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 출근할 때 간단한 한 편씩 여러분이 즐겁게 될 만한 내용 짧게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림의 로고를 이렇게 크게 해놓고 여러분에게 다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도 하고 이런 간단한 제 방송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가면서 제 스튜디오와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간단히 새로 만든 우리 스튜디오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돌리면서 보이고 있는데 한번 제가 그걸 보여주면은 이렇게 좌로도 가고 저 지금 잠깐 일본 팀들하고 회의를 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런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프레젠테이션 방식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지금 다림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것인가 여러 번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음악을 조금만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캠퍼스다, 다림 캠퍼스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번 확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지난번 그 VR, KVRF나 우리가 이런 전시에 보였듯이 아이스튜디오, 많은 분이 알고 계시죠. 아이스튜디오에는 아주 쉽게 하는 E스튜디오, 조금 더 전문적인 지금 제가 쓰는 것 같은 M스튜디오, 그리고 정말 방송국에 쓰고 있는 아이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아이스튜디오는 스마트폰으로 교실을 보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런 데서 그냥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실시간으로 이기는 노트북을 보이면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교실에서 이렇게 큰 프로젝터 스크린 하는 것처럼 강의를 보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국에 있으면 그 카메라맨들, 스위처, 믹서, PD 이런 것들을 너무 전문가들 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강의용으로 하자. 방송은 강의다, 프레젠테이션이다. 프레젠테이션 범주 안에 방송이 들어가지, 방송의 범주 안에 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간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스튜디오는 교실을 스마트폰으로 보내기 때문에 스마트 교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에 여러분에게 보인 그 텔레콥터라는 것은 전 세계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지난해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언급했던 미네르바, 몇 년 전에 창업을 해 전 세계에 새로운 교육 플랫폼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미네르바는 캠퍼스가 없다. 캠퍼스가 없다는 것은 과거에 캠퍼스가 없는 거고 미네르바의 캠퍼스는 전 세계가 캠퍼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선생님이 없다. 선생님이 캠퍼스에 없는 거고 선생님이 전 세계에 있는 분이 선생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만 한국에도 오기도 하고 또 각 나라에 가서 문화와 예술과 거기에 있는 교육을 받는 공간이 캠퍼스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텔레콥터라는 것을 가지고 미네르바가 4년 동안 이 캠퍼스를 다니면 몇 군데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문화들을 보여서 때로는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뭐 이런 마이애미 쪽인가요? 전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런 데를 보인다거나 또 이런 그 알프스에 이 저기도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데를 아름다워 보이는 데를 가는 거고 이건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저 워터마킹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공간들을 다니면서 우리가 세상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캠퍼스이기 때문에 다림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맑은 어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즘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아기들만 보면 너무 너무 그 귀엽고 이쁘고 모든 아기는 다 이뻐지는데 아마 그래서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손주가 이렇게 이뻐 보인다는 것이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이런 생명이 이렇게 퓨어한 아름다운 생명들이 올 때 우리는 다 아 이거 하늘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탄생하는 인류는 연간 1억 명씩 지금 거의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75억의 지구촌의 사람들이 인류학자는 앞으로 100억 정도가 될 거로 보고 있고 지구가 가득하게 100억 명이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태어나는 아이를 볼 때마다 우리는 더 멋진 세상을 보여주고 이 아이가 앞으로 볼 우리가 만든 이 과학의 업적, 이 문화의 업적, 이 예술의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흥미진진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그 아이로 말미암아 다양한 가족의 행복과 사회 행복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교육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더 행복한 세상을 함께하는 사회로 우리가 화이팅하는 전 인류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의 교실의 변화를 그 에듀케이션에 지금까지 내려왔던 이 수천 년, 칠판 한 200년, 300년 됐지만은 이 교실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때도 플라톤 때도 뉴턴 시대도 있었는데 칠판이 없었던 교실에 칠판이 생기면서 교육은 기하학적으로 사실은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이후 지금 교실은 스마트폰에서 더 많은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장치는 스마트 클래스, 교실이 없어도 학교가 없어도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그냥 이런 데서 강의를 하는 거죠. 이런 데서 그냥 유튜브 화면을 보거나 페이스북 화면을 보고 라이브로 녹화로 강의를 실시간으로 하게 되면 편집 없이 바로 강의실에 올라간다. 지금 저는 전혀 편집 없이 이 강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스위칭이 돼서 언제든지 장면이 변하고 또 뭐 이런 장면에서 저쪽에 있는 화면을 이런 성경에 이스라엘 보인다면 이스라엘이 멋진 세상을 보인다면 멋진 세상이 다 자유로운 스위칭이 반자동, 자동 혹은 손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그러한 스마트 교실이 될 수 있고 이 M스튜디오나 I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상전자칠판이라고 정의되는 새로운 형태의 모니터를 그래픽 안에 가상교실 안에 선생님과 학생이 나오게 하는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스마트 교실에 대한 정의를 스마트폰에 나오는 선생님과 자료 또 여러분이 배우는 공간을 전세계 수억 군데의 아름다운 곳을 가상으로 체험해서 현장에 가도 못 보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이 텔레콥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문화와 내용을 바꾸는 노력을 다림이 하고 있다. 이번 11월 1일 울산에서는 이런 것을 여러분 직접 체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장비를 이동해서 우리 경남 지역 우수한 이 교육 활동이 되게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스마트 세상, 이 스마트 캠퍼스는 더 멋진 세상을 만드는 스마트 교실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다림은 그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정말 훌륭한 사람이 훌륭한 곳에서 느끼면서 즐기는 그런 공간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저는 실제 그 이런 공간에 알프스 쪽을 가보기도 하고 또 제가 캐나다에 한 7년간 있으면서 밴쿠버 옆에 로키 산맥 지금 기침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이런 실수 있는데 너무 그 방송에처럼 편집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이러한 곳과 캐나다에 있는 로키 산맥은 사실 굉장히 유사한 지형과 눈과 산과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알프스 지역에 있는 산과 또 그 이 다양한 그 장소에 가도 역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 치즈가 있고 커피가 있고 피자가 있는 알프스를 그리워하는 것은 이 행복은 꼭 관광지의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취취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림은 그러한 곳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일부 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과장 일 수도 있고 또 자랑일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림의 노력에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